어떤 간증 4313 주제는 오늘 누룩을 조심하라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설교 주제는 어제 어떤 간증 4312 주제와 연계해서 제 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는 주제와 같은 맥락을 갖고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많이 잘리고 이런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용량을 갖다가 줄이고 이런 Y 기업의 하수인들이 이렇게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쳐서 어제 좀 끊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2부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어떤 간증 4313은 4312에 연계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5절과 마태복음 16장 5절에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기 5천명의 밀려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뭐 12광주를 거뒀던 그 빵들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빵을 가져오지 못했구나. 그렇고 이제 걱정을 하니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8절에 제자들 책망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느냐 라고 누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을 무지함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 누룩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답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심 없이는 성경을 해서 수많은 비밀을 성경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본론이 있는 자만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만 그 성경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서 성경이 왜 많은 이 비밀을 감추어 놓느냐 하면은 원수가 마귀 사탄이 그것을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해방질까 봐서 그 감춰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속에는 비밀을 감춰 놓고 본론이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빵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한탄을 하시죠.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6장 미디안 군대가 13만 2천 명에서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 군대가 여기를 하나님 군대를 백성을 이제 첫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132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13만 2천 명에서 금방 결혼한 사람, 두려워서 떠는 사람,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새로 소나 양 가축을 샀든지 아니면 갓 결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엎드려서 정신없이 먹는 사람 다 데려가라. 물을 움켜잡으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려서 먹는 사람만 뽑아서 300명으로 축소시켰어요.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인데 하나님 군대가 13만 2천이면은 그 싸워도 좀 질까 말까 하는데 열쇠도 많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다 빼버리고 300명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빼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누룩에 대해서 펼쳐보려고 하는데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 각 결혼한 자, 가축을 새로 산 자, 전쟁에 참석하는 거 싫어한 자, 두려워,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떼서 버리고, 14만 5천 명은 미디안 군대를 300명으로, 기도는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군대는 이기게 하죠. 저는, 그 13만 2천 명 중에 300명을 제한 모든 사람 누룩이라고 생각해요. 누룩은 좋은 의미로서는 빵을 발효시키는데 사용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누룩은 부패의 주범으로, 누룩을 지목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성도들에게 강조하시면서, 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라, 막, 여러 가지, 참고, 오래 참기를 한, 그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약간, 뭐, 이번에, 어제 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주변을 기근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주변이 시리아가 전부 시리아 군대가 와서 지키고 있으면서 사마리아는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고통에 빠져서 굶고 있는데 아 밖에서는 전부 시리아군이 진치고 있어서 이제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안에서는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무 굶주린 나머지. 그래서 이제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려, 밖에 나가면 이제 성들 나오고 있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시리아 군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사러 갈 수도, 구입하러 올라갈 수도 없고, 성 안에서 갇혀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그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0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그런 상황인데, 모든 가축이라는 것도 다 잡아먹을 게 없는 상태죠.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엘리사는, 내일 요맘때쯤이면 밀가루 한 대와 보리가루 두 대가 각각 일색을 하리라. 그러니까 그 왕의 팔을 붙들어주고 있는 귀족이,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내일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는 보지만 그걸 먹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성문이 열려지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뛰쳐나가면서, 그 왕이, 자기 팔을 붙들고 있는 그 귀족한테 가서 당신은 성문을 좀 지키라 하니까, 성문에 있다가 그 밟혀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나는, 주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거 그렇게 대단한가? 사람을 죽일 만큼 대단한가? 열 사람의 정탐꾼, 12명 중에 여수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했고, 부정적으로 말은 10명이 그렇게 살인자보다도 더 그렇게 죽일 만큼,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고향을 방문하여 부모, 친척, 형제, 이웃을 내게 배척을 받으신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고향에 가서는 기적을 전혀 일으키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고향의 사람들은 누룩이라는 소리죠. 예. 누룩은 그 순식간에 열 사람의 정탐꾼이 말한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갈 그것을 가자는 계획을 세우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죽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10명은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게 퍼져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죽게 만들었죠. 오직 죄를 모르는 이세들과 요사 갈렙만이 살아서 그 적과 꼬리 흐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무슨 그 왕 그것의 그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결국 이들은
성령님과 반대 짓을 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배척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아니 믿음이 없이 의심을 하고 이것은 다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속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과 저기 악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누룩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배척을 당하실 때 바로 그들은 다 누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악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면 빛을 잠식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빛은 악과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열 사람의 정탐꾼을 그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들여보낼 수 없고 거기서 다 누룩들은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의 팔을 잡는 그 사람은 누룩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 말들은 마귀 사탄이 주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혀에가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빛의 자녀들은 그런 속성인데 이 부정적으로 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마귀가 점령한 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같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데리고 있던 종이 됐든지 같이 귀가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방인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은 탐욕이 많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욕이 많고 오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만나를 맛있게 먹고 일하지 않고도 그런 것들을 과자처럼 구워먹고 빵으로 떡으로 먹고 이러는데 애굽에 고기 까마 있을 때 우리가 좋았느니라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우리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고 자꾸 부추기고 충동질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룩에 의해서 이렇게 다 불평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린아이 재물은 어린아이 많았다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춰준 비밀들은 많은 저기 주석이라든지 성경의 학자들이 누룩에 대해서 제대로 수박 겉모습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마귀 사탄이고 하나님의 백성 성령은 마귀 사탄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고향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그 팔 붙드는 그 귀족도 누룩이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 누룩은 금방 전파시켜서 전체를 다 죽이고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에다 쓴나물을 먹는 이유도 그때 그 당시에 추억을 되새기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져온 유월절 음식에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의미는 성경 전체의 숨겨진 비밀의 일부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입을 조심해야 돼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평 불만하고 또 12명의 정탐 중에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다 죽였습니까? 그 누룩이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또 기드온의 그 내려 보낸 사람도 누룩이에요. 그런 사람이 같이 전쟁터에 있으면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전파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한 사람이 누룩이 있으면 금방 전파돼서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 음란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은 온 전체가 다 음란해지는 거예요.
요새 지금 유튜브도 음란으로 그게 달하잖아요. 그 누룩을 음란도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누룩입니다. 우리는 누룩을 조심해야 되고 또 입술로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 할 수 없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룩이에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누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입술을 조심하고 누룩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어떤 간증 4313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들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기 4313의 주제는 누룩을 조심하라 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냈습니다.